다이어트 하시는 분들한테 저희가 탄수화물 적게 먹으라는 이유가 그거고요. 인슐린이 비만하고 연관되어 있다는 사실을 잘 모르세요. 인슐린은 그냥 당뇨하고만 연관되어 있다고 하시는데. 탄수화물, 뭐, 이제 그 핵심에는 인슐린이 있는데요. 우리가 탄수화물을 먹으면 탄수화물은 포도당으로 분해되는 거는 저희가 예전에 뭐 화학이나 생물 시간에 배우잖아요. 그렇게 분해가 되면 바로 포도당을 세포가 그냥 쓰는 게 아니라 세포 안으로 뭔가 들어가게끔 문을 열어주는 키가 있어야 되는데 이제 그 키가 인슐린입니다. 인슐린이 문을 열어줘서 세포 안으로 포도당이 들어가서 에너지원으로 쓰이면 쓰이고 남는 부분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아주 이해하기 쉬운 예를 들면 아까 제가 서두에 포도당으로 분해된 탄수화물이 에너지를 쓰이려면 세포 안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인슐린이 그거를 문을 열어주는 그 안내자 역할을 한다고 그랬잖아요. 우리 이제 문 열어주는 도어보이처럼 세포 안으로 들어가서 에너지원을 쓰여서 우리가 이제 생활이 유지가 되는데 쓰고 남는 건 어떻게 할 거냐 이거죠. 예, 아주 쉬운 예로 이제 부모님이 생활비를 벌어서 생활을 하고 남는 돈은 저희가 이제 집에 금고가 있다면 금고에다 모아둘 거 아니에요? 그 이제 그 1초 금고에 해당되는 게 근육하고 간입니다. 거기서 글리코겐이라는 물질로 포도당이 전환돼서 나중에 필요할 때 쓰려고 이렇게 현금화로 바로 안 하고 우리가 이제 금 골드바 같은 걸로 바꿔놨다고 생각하면 되죠. 그렇게 저장을 해놓습니다. 근데 그런데도 돈이 남아요. 그러면 집에 계속 금고에다 넣어놓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그럼 이제 은행에 가겠죠? 은행 역할을 하는 게 이제 지방입니다. 그런 식으로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인슐린이 포도당이 에너지원으로 쓰이게끔 문을 열어주는데 그 남은 포도당이 간에서 또 간이나 근육에서 글리코겐으로 바뀌어서 저장이 되고 그래도 남는 건 지방으로 바뀝니다. 그래서 지방으로 바뀐 것들이 누적이 되면 비만이 되는 거죠. 내장 비만도 되고 복부 비만도 되고 이런 건데 그래서 우리가 소위 인슐린을 비만 저장 호르몬이라고 명명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우리 그 다이어트 할때 또는 대사소술 받은 분들한테 왜 탄수화물을 적게 드시고 고단백으로 드시라고 하냐면 이유가 여기 있는 거예요. 인슐린의 흐름을 제대로 잡아놓는 수술을 한 대사 환자들한테 또다시 탄수화물, 포도당으로 변환될 수 있는 영양소를 많이 주면 다시 지방으로 누적이 될 거고 그게 다시 또 내장 지방을 초래할 거다 이 얘기입니다. 그래서 다이어트 하시는 분들한테 저희가 탄수화물 적게 먹으라는 이유가 그거고요. 인슐린이 비만하고 연관되어 있다는 사실을 잘 모르세요. 인슐린은 그냥 당뇨하고만 연관되어 있다고 하시는데, 인슐린이 우리 몸의 지방 생성, 그다음에 간과 근육에서의 포도당 재생성에 대한 아주 핵심 호르몬으로 알려져 있고, 이에 대한 이해를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